커피를 내리고 공중제비를 돌고 춤을 추며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안녕하셨나요? 에피스트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지배하는 휴머노이드 톱5를 선정했습니다. 5위는 중국의 유니트리가 만든 H1입니다. 로봇이 달립니다. 높이는 1.8m, 무게는 47kg입니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춥니다. 유니트리를 만든 기업가는 왕싱인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점이 아틀라스와 흡사합니다. H1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계단을 오르거나 거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초당 1.5m를 걷고 최대 속도는 초당 5m입니다. 머리에는 3D 라이다와 심도 카메라를 달았는데요. 팔은 사자유도, 다리는 오자유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4위는 에질리티 로보틱스가 개발한 디지트입니다. 디지트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연동했습니다. 인간의 명령어를 이해합니다. 감독관이 프롬프트 창에 입력합니다. 다스베이더의 광선검 색깔 상자를 가져와 앞줄 가장 높은 탑으로 옮긴다. 로봇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선검은 빨간색이므로 빨간색 두 번째 상자를 옮겨야 합니다. 앞줄의 가장 높은 탑은 네 번째 탑입니다. 먼저 상자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자 확보했으니 앞줄의 가장 높은 탑인 네 번째 탑의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에질리티는 디지트 생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오리건주에 연산 1만 대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3위는 테슬라가 선보인 2세대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 색깔인 검정과 흰색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사이버트럭 생산 공장을 향해 걷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쿠퍼티노 공장 생산성이 중국 공장보다 낮다는 것을 보고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2세대 옵티머스는 1세대보다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2위는 피규어 AI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입니다.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조작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내립니다. 로봇은 옵티머스와 닮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으로 사물을 인식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로봇은 햅틱 장갑을 끼고 물건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대조가 됩니다. 1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2023년 공개한 영상입니다. 유압식이지만 움직임 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실내 체조인 파쿠르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뜁니다. 심지어 가방을 정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또 공중 제비까지 완벽합니다. 어떠셨나요? 휴머노이드란 휴먼이라는 단어에 전미사 OID를 붙인 신조어입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은 1928년 영국이 개발한 에릭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리처드 예비역 대령과 엔지니어인 앙렌 레펠의 공동작품인데요. 로봇은 모형 엔지니어학회 전시회에 출전해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손도 흔들었습니다. 물론 이 로봇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냈습니다. 또 손동작은 무선기로 움직이는 수동형이었습니다. 100년이 흐른 오늘날 인공지능 물결이 넘실댑니다. 로봇의 두뇌가 속속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피규어 AI를 창업한 브렛 에드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봇이 공장에 전진 배치되는 순간 물건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사람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에피스트였습니다.